보통 단식하고 3일, 아주 오래 걸리면 5일, 그 사이에 허리 통증은 다 없어져요. 건강하기 때문에 병이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또 낫는 사람도 있고 낫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관절염인데 낫는 사람이 있고 낫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고 걸리지 않는 것은 건강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죠. 병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이것이 건강의 척도다. 그런 점에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병을 고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병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죠. 아주 오랜 기간 많이 합니다. 병을 고쳤어요. 병을 고쳤는데 그것이 건강을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병만 고쳤을 뿐이에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되는 몫입니다. 운동을 해서든 아니면 여행을 가든 뭐 독서를 하든 어떤 방식이 됐든 건강을 회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병을 고쳐주는 그 수준의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의사는 병이 뭔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병을 잘 고칩니다. 그렇다고 그게 사람을 잘 고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저희 이모에게, 친이모입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사촌 여동생한테서 전화를 받았죠. 암은 그 전에 걸렸었는데 전이가 됐다. 거기가 이제 대학병원이었거든요. 뭐 대학병원인데 이 교수님이 이제 전이가 됐다면서 뼈암으로 전이가 됐기 때문에 무릎을 잘라야 된다. 그런데 당장 잘라야 한다라고 이제 오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당장 뭔가를 해야 될 만큼 긴급한 것은 심근경색이나 당장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들은 응급상황이지 암은 그런 응급질환이 아니다. 지금 당장 안 하고 내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자를 다리 안 자르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엄마를 모시고 내한테 와봐라 그랬어요. 다음날 전화가 와서 그냥 이미 잘랐답니다. 보통 이제 의사들은 이렇게 급합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쳐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사는 병을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병을 고치고 못 고치는 것에 대한 그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분은 분명히 하시라도 빨리 다리를 잘라야 그나마 암의 전이를 막고 뭔가 암을 고칠 수 있다고 믿으셨을 거예요. 그 교수님은.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모가 자기가 이제 마취 깨고 나서 자기 다리가 없어진 걸 봤을 때 이분이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겠느냐. 결국 이모는 암에 졌다기보다는 자기 다리를 잃어버린 그 상실감과 수치심, 자존감 이것들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고 보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암의 전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그 교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죠. 다리를 잘랐을 때 그래서 그 몸을 살릴 수 있다 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죽어버리면 그 몸도 죽게 돼 있습니다. 그 몸의 병을 고치는 거 물론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이걸 할 줄 몰라요. 병을 고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의사는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의사들이 사람을 고치는 전문가처럼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사람을 고치는 전문가는 교사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은 사람을 고칩니다. 제가 단식을 지도하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애썼던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단식에 대한 그 단식을 하는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단식을 임하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 마음가짐 그리고 또 호전 반응이나 단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극복해 가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단식이 끝난 뒤에 그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은 의사가 고치고 사람은 단식이 고친다 또는 교육이 고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병을 고칠 목적으로 단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치유 단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이제 단식을 해서 낫는 병은 음식으로 인해 생기는 병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에 있는 미네랄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미네랄이 내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영양이 되는데 이것이 활성산소나 체내에 따른 산소와 산화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세포 내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순수 미네랄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고분자로 바뀌어버리면 세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세포막을 두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딘가에 가서는 쌓여있게 돼 있어요. 이게 쌓이는데 문제는 칼슘의 형태로 쌓여있으면 괜찮아요. 이 칼슘이 혈관 안에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기름과 만나면 뜨기집니다. 뭔 말이냐면 콘크리트 벽처럼 혈관 내벽을 막아버려요. 칼슘의 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의 죄도 아닙니다. 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뭐가 다 죽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죽어요. 높아서 큰 문제 생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칼슘을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겨요. 시멘트가 돼버립니다. 뭐 실제 몸 안에 시멘트가 쌓였다는 얘기는 아니고 유기 칼슘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분해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칼슘이 산소를 만났어요. 그럼 이게 CaO2 또는 CaO3라고 하는 산화칼슘 분자가 돼버립니다. 세포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면 체내 어딘가에 쌓입니다. 여러분들이 어깨에 석회화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산화칼슘 덩어리들이 쌓여가지고 석회성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분해를 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소와 칼슘을 분리시켜야 돼요. 또는 콜레스테롤이라는 기름과 칼슘을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떼내야 돼요. 떼내야 되는데 떼내는 방법이 제가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여러분들이 유기산을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식초라고 알려져 있죠. 유기산, 뭐 사과산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섭취하라는 게 이 해리를 잘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해리를 했어요. 유기산을 먹었는데 그런데 앞에서는 해리가 됐는데 뒤에 가서 다시 붙어버리면 뭐합니까?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단식이 해리의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단식을 하게 되면 음식이 더 이상 칼슘이 들어가질 않죠? 그럼 우리 세포는 칼슘을 안 먹고 견디나요? 뼈가 다 사가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에 쌓여있는 산화칼슘을 해리를 합니다. 산소와 칼슘으로 분리를 하고 혈관 내에 있는 기름 영양소인 콜레스테롤과 거기에 붙어있는 산소를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칼슘을 가져가요. 가져가서 뼈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면 어깨 석회화가 저절로 났죠? 왜 났는데요? 그건 해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먹은 건데 그것이 몸 안에서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뭐 시멘트를 먹어가지고 안에 석회화가 된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산화 과정을 거쳐서 몸이 나빠져 있고 몸 안이 오염돼 있을 때 이것을 해리해서 청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단식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길어도 열흘 이내에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제 경험상으로 열흘을 넘기기 전에 대부분의 해리 작용은 다 끝납니다. 빠른 경우는 3일 차부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허리 통증이 있다? 보통 단식하고 3일 아주 오래 걸리면 5일 그 사이에 허리 통증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단식이 사람 몸을 병을 고친다라기보다는 병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분해해가지고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상이 사라지는 거지 병증의 원인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그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이겠네요.